준비하겠습니다. 어제 선거는 민주당이 한 석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5대 0의 결과였습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네, 뭐 선거 결과는 항상 그때그때 그 어느 정치 집단이든 교훈을 주고 그 교훈에 따라서 또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희들은 좀 더 열심히 국정을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더 국민들한테 가까이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의 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를 붙잡고 눈물을 훔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저는 60대의 남성분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첫마디가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두 번째 눈물 흘리는 분을 봤습니다. 자기는 노동자다. 자기는 평생 진보정당만 뽑았다. 그러나 이번은 아니다.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현장의 외침 좀 들어보십시오. 이건 정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에 그것이 족보가 있니 없니 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칠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는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이 경제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알고요. 지표 다 아시잖아요. 엉뚱한 지표 들이대면서 견실하다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번이 저는 청와대에게 주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꼭 대통령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뭐 할 말씀은 뭐 많은데 네. 용기를 가져보시죠. 고치는 용기를 가져보시죠. 안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라이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가 평화를 싫어하겠습니까? 우리도 평화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미 동맹 전화 너무너무 자주 하고 있다. 언제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리 가드너가 한 말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동맹이 없는 매우 비전통적인 관계에 있다 지금은.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남과 북이 다 라이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이어라고 정의용 실장을 지칭한 게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봅니까? 결국 미국과 한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 방법에 있어서 속도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비건 대표가 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셜리번 국무부 장관 나간 다음에 국회의장님 들으십시오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아빠 엄마가 아빠는 야단치는데 치고 엄마는 달래주면 누구한테 애가 가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한미 간에 제발 속도 좀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한미동맹의 틈을 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는 그래서 김연철 장관 철회하라는 겁니다. 김연철 장관의 막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김연철 장관이 제재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연철 장관은 제재를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지금 갖다 놓으면 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게 아니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런 이 말로 바꾸시려고 하지 말고요.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에 대통령 미국 가시면 제가 딱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꼭 기다리시라고 합니다. 미국 설득할 생각 하시지 말고 미국하고 잘 얘기해서 북한 설득할 전략을 가져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가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똑같이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 더 많은 경제 지원하겠다. 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대북 특사 보내겠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 여권이 아닌 야권을 생각하는 거 전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노영민 실장님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 안보 다 어려운데요. 지금 정부하는 건 뭡니까? 저 대통령께서 3.1절날 친일 잔재 청산하고 빨갱이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 공정 시작하는구나. 친일 청산해야 됩니다. 누가 친일 청산을 반대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거 왜 꺼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피우진 보훈처장 시켜서 김원봉 서운한다는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이념 가르기 평가를 낍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인가 먼 훗날에는 우리가 김원봉도 정말 통일된 한국에서는 언젠가는 서운해야 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사람, 건국에 기초한 건국 포장과 훗장을 받은 사람이 독립유공자로 서운되는 겁니다. 읽어보셨을 것 아닙니까? 왜 국론을 분열시킵니까? 국론 분열시킬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말꼬리들 잡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인사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우리 오늘 인사참사 이야기하면서 인사수석, 민정수석, 그리고 잘못된 장관 두 명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우리가 사퇴 요구를 하느냐. 그 자리에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정수석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직기강 확립하고 직무 감찰하고 한 축으로는 인사검증 잘해야 됩니다. 윤 수석이 나와서 집 세 채가 뭐가 문제냐, 포르쉐가 3,500만 원이 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재산 형성 과정부터 똑똑히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업무에 집착하지 않고 그 업무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기강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의겸 대변인,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 평생 고생했으니까 그 정도 가질 수 있다? 아닙니다. 공직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출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대변으로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는 조국 수석 오히려 정치권에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정치를 하게 하십시오. 그 자리에 있어서 정치하고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네, 답변하세요. 답변 드릴까요? 네. 좀 아쉬운 게 많은데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다가 미처 말씀을 다 못했는데, 우리의 역할이 중재냐 촉진이냐를 놓고 시비를 하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주 엄중한 국제정치적 현실 때문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북핵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안보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서 북핵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그 노력은 이행이 가능한 현실적인 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한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단계, 소위 그 한반도의 비핵화의 그 정의에 대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남북 간에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작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났을 때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상 더 분명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정의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듣고 나서 하세요. 한반도 비핵화의 포괄적인 비핵화라는 정의를 새롭게 받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임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량 살상무기 또는 운반수단까지 다 포함한 포괄적 개념의 비핵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은 물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차이가 미묘하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간의 긴밀한 그 동맹관계와 공조하에 한국과 미국이 같이 노력을 해서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가급적 조기에 견인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결렬이라고 저희가 보지 않는 이유는 우선 그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았지만 북미가 서로 강하게 비난하지 않고 특히 정상 간에는 신뢰를 계속 표명하면서 앞으로의 협상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번 회담을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서로 하게 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과거에 전혀 북미 간에 논의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그 협의가 됐고 그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가령 종전선언이라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개설하는 문제 같은 것은 최종 합의에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의견의 접근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파악하셨습니다.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하노이 회담에서의 결과 또 하노이 회담에서 있었던 이런 진전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가급적 조기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수실장 답변. 네, 지금 아까도 자꾸 그 나오는 말씀 중에 현재 경제 뭐 거시 지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거시 경제 지표라고 합니다. 대개 거시 경제 지표는 물가, 환율, 금리, 국민소득, 국제수지, 실업률, 통화 증가율, 성장률 이렇게 이것이 거시 경제 지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2018년이 요 실업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시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는 것이 국제기구의 평가입니다.